명성교회 불법 세습과 관련한 재심 판결을 앞두고 목회 세습 반대 단체들과 신학생들이 재판부관들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무너진다! 불법 세습 중단하라! 불법 세습 중단하라! 불법 세습 중단하라!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와 기독 법률가회, 장신대 학생회, 명성교회 정상화 위원회 등 목회 세습 반대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이 오는 16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 재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재 형태로 진행된 이날의 모임에서는 이번 재심이 명성교회와 예장 통합교단 한국 교회를 살릴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명성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기이며, 분열된 교단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지 아니면 더 심하게 대립할지 판가름 나는 분수령이며, 한국 교회의 추락한 위신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로잡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재판국이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고 예정대로 재심 선고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정말 다음 주에 올바른 방향의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세습 반대 문화제에서는 모의 법정을 열어 세습 방지법의 해석과 취지 등 그동안 언급됐던 명성교회 세습 논란의 쟁점을 재확인하며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선고 기일에 재판국원들이 바르게 판결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다시 십자에 못 박는 그런 결정 할 수 없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은 지난해 8월 총회 재판국에서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교단 총회에서 헌법위원회 해석이 변경되면서 지난해 12월 재심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